무장헬기가 이 서버에는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할만합니다. 어, 싸운다 해도 충분히 할만해요. 그리고 보병전이로는 우리가 밀릴 것 같진 않거든. 허빙버드에 사람들 세워놓으면은 무장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유탄 쏘면 폭격기에 그냥 뚱뚱뚱 거리면 폭격기 폭격기. 템 스폰 됐네요. 잘 뒤집시다. 6시, 6시면은 했더네? 왠지 아까 야식은 끼고 있다가 눈 터질 뻔했더라. 없어. 없고. 이어도 아이템이 없네. 네드님 어서오세요. 오! 드디어 떴다. MK200! 제가 좋아하는 총 중에 하나입니다. MK200. 좋아요. 좋아, 좋아. 완벽해. 와, 이거는 진짜 캐리어 리그는 엄청 많은 것 같아. 자, 탄 뒤집어 넣고. 캐리어를 GL. 녹색. 아, 패스. 뚜껑인가? 군모 패스. 이쪽 소음기 달 수, 아마 6.5 소음기가 달릴라나? 경기관총 소음기? 달릴 것도 같은데. 야, 이런데 템 잘 뜨네. 이런데 항상 열어봐야겠다. 아마 이 총 소음이 달릴거야. 어, 달리면 이제 어? 암살되죠. 방제에 있습니다. 어, MK 이거 경기관총 소음기인가? 어, 달릴거야 아마. 어, 달리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갖고 노는거죠. 어, 또 있다 총. 아, 팔기 천지야 천기. 어, 천지에 널려서 지금. 어, 또 스폰 됐다. 이득, 이득. 뭐지, 이건? 어, 스커프! 오, MRC요. 딱 적당하네요. 경기관총에는 MRC가 딱 적당하지. 이건 뭐지? 군복. 20원짜리 군복이지. 넣고. 됐다. 다 챙겼나? 오, 링수 탄창. 12.7mm 5발, 링수 탄창. 연막탄. 어, 다 챙겼습니다. 어, 이제 슬슬 가갖고 이제 저쪽에 털다가 한번 또 팔고 올게요. 소음기 같은 거만 하나 나오면 좋겠는데. 뚜껑 있고. 오! 총! 아직 넣을 데 없는데. 어, 총은 좋은데 넣을 데가 없어. 더 큰 가방이 필요하다. 내가보다 이거보다 내가 똑같은 가방이네. 이건 뭐지? 오, 성광탄. 플래시뱅크 하면서 막 던져볼까? 오시고 팔고 오겠습니다. 어, 아이템 또 어, 줍줍해서 모았네요. 아이템 팔러 갑시다. 이러다가 이제 적 만나면 이제 바로 교전이지. 이제 상점갈은 뭐 안전구역이기 때문에 총이 안나가는데 어 이런식으로 이제 파밍적은 어 전쟁터입니다. 그냥 어 만나면 그냥 저렇게 돼요. 어 만나면 저렇게 돼요. 어 대표적인 애가 저기 누워있네요.
FOP 비슷한데 거기서 좀 더 진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다용도인가? 아 잡낭이네. 아 잠... 총 없는 놈 죽이면은 깎이는 거예요? 예. 아... 일정 시간만 지나면은 돼요. 30초인가 맞아요? 지나니까 가 죽여도 상관없더라고요. 내린 다음 30초. 30초인가 1분인가. 시간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여기. 총 없는 날은 웬만하면 쏘지 말아요. 근데 옷이 만약에 다른 걸 입고 있다 무조건 쏴요. 죄송한데 총 없다 쏘지 마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걸로. 이모들은 당연히 따로 다운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중업계 찾아왔는데요. 오 비싼데 그거 300원인가 그럴텐데? 팔면 150원일걸요? 들고 와서 팔아버리소. 와 저 독대 FF를 안 넣어. 독대 FC 해봐야지. 해보세요. 상당히 인터페이스가 인상 깊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빨리 상점으로 빨리 가야겠다. 왜지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오케이 스폰지역 입장.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시르탄가. 드디어 내가 국제공항. 비엠님. 예. 비엠님 거 총 몇 밀이에요? 저 6.5에요. 총기 나왔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경 경기관 총. 경기관 총 총기예요? 경기관 그런 거 안 쓰니?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6.5 저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병영 같은 곳에 진짜 비싼 게 많네. 돈 되는 게 많아. 그룹 초대 주시죠. 그룹 초대. 오케이. 자 그룹을 초대했습니다. 네드네 지금 둘이 돈 거의 다 모았어요. 헬기 살라고. 야 치료제 얻었어요. 아, 오케이. 어 치료제 얻었어요? 잘 안 나오는 템인데. 회복약이요. 회복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치료약은 잘 안 나오는데. 엄청난 이득입니다. 어 경기관 총 소음기가 따로 있어요. 6.5 미리 경기관 총 소음기가 따로 있습니다. 자들 막 차 타고 막 이러네. 이거 혼자는 혼자도 할만해요. 어, 잘만한다 하면 어렵진 않아요. 정확하게는 오래 하면은 뭐 혼자 해도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저희가 그때 7명 했는데 지금 우리 뭐냐 멤버 중에 한 명이지만 7명이 한 명한테 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다 끝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숫자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방송을 안 켜게 되면은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방송 안 켜면 제가 한 무조건 한 3-4킬 10킬 이상 하거든요. 방송만 안 하시면은 뭘 하든지는 상관없어요. 다 잡습니다. 6.5 솔직히 방풀만 아니면은 지지 않지. 뭐가 오든지. 아, 베이스가 있어요. 베이스 지어야 돼요. 헌터는 4명까지 탈 수 있어요. 베이스 짓는 법은 옛날 그 구 러스트 짓는 법하고 비슷해요. 야 돈 좀 많이 벌었다. 어 이번 탐에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얼마 벌었지? 오 3,000원. 이거 차 팔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끌고 갑니다. 끌고 오세요. 식사 한번 하고. 헬기 뽑을 거면 대형 헬기로 하나 뽑죠. 그럽시다. 왔다 갔다 거릴 거니까. 그래 차량 같은 것도 계속 돈벌이 할 수 있으니까. 아 락페 있구나. 대형 헬기 7,000원 이상 아닌가? 저렇겠죠? 거의 그렇죠. 근데 아 차가 한 대 얼마 정도 되죠? 팔면 한 반값 정도 하지 않을까요? 사는 가격에 반값? 차를 계속 팔면서 이렇게 벌 수 있으면 차라리 대형이 되기들 한데. 그렇죠. 격취되지 않을 거에 가장 하에 차량 사업하면 돈은 되죠.
음식 먹었어요? 순원이 만원이니까 모호크가 9,000원 아닌가 그러면? 알아볼게요. 아 맞아 모호크가 9,000원인가 아마 그럴거에요. 모호크 아니면 순원 사야 되는데. 여기 차량 상인 어디지? 나 아까 여기 있던데. 양가? 누가 차량 상인이더라? 양가? 야는 술이잖아. 누가 차량 상인이요? 아 야구나. 트럭. 정류 트럭. 야 차량이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이 브리드 5,000원. 무장 오퍼로드 5,000원. 이프리드 5,000원. 헌터 6,000원. 스트라이더 8,000원. 차량은 팔면 한 200원씩 밖에 안 하네요. 일반 차량은. 해치백이 제일 비싼 게 스포츠가 1,250원이거든요. 반값 해봐야 600원도 안 돼요. SUV는 750원일 거고. 오퍼로드가 좀 비싸네요. 트럭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반 트럭 사륜 오토바이는 250원입니다 그렇네요. 허밋 호버크래프트 봄? 아 그래요? 그거 핵캔 뭐예요 이거? 여기 주유소에 있는 거? 그거는 그거 아마 장기였을 거예요. 누가 거기서 디컨한 거 같더라고요. 아 헬기 숨겨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상점에 갖다 놓고 디컨 타도 돼요. 장아 놓고. 어, 상점이 그냥 헬기 보안소예요, 여기. 진짜 많아, 헬기. 오면 놀랄걸요? 치료약 어쩔까요? 팔까요? 일단은 가지고 있죠. 아, 이거. 조용 죽구나. 뭐냐, 이거, 비범을 알아내면 바로 사고 나를 수 있는데. 치료약 안 쓰실 거면 저 좀 주세요. 네. 피가 50%밖에 안 돼요. 허허. 치료 팔면 비싸지 않나? 비쌀 것 같은데. 네.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와, 자들 또 헬기에서 또 그 끄고 왔다. 트럭 뜯어 왔다. 와, 대단한데 진짜. 헬기 한 대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요. 타로 하나 뽑아가지고 먹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오르카로 일반 차량은 그 슬링이 되는데? 와 엄청난데? 그냥 차 던져버리네요. 야 차를 그냥 던져버리네. 흰색이 흰색이 그냥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스폰지역이기 때문에 안 부서지니까 차를 그냥 던져버리네요. 아예 그냥. 그리고 차에 사람이 타고 있어. 우리 타로 하나 뽑으면 될 것 같은데요. 타로. 타로는 사람이 못 타잖아요. 그래도 이거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러니까 차량만 뽑아 갖고 오는 게 이득인데요. 엄청나. 카르보다 더 받아서 모호크 사는 게 나을 텐데. 사람 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솔직히 둘 다 되니까. 뭔가. 근데 타로 복대 버그 엄청 많았잖아.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네. 방금 타로 진짜 멋있었어요. 딱 차량 파는데 지금 차를 던져가 팔았어. 안에 사람 타고 있고. 야, 엄청난데? 또 상점 어떻게 열어요? 휠 돌리는데요. 이거 주 뭐냐, 참고로 이 게임에는 여러분들 4G나 LTE 폰 쓰시죠. 여기는 8G를 지원합니다. 8G 엄청 미래란 얘기예요. 뭔 소리냐,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고요. 그리고 거리가 얼마 있든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싶다 바로 치면 바로 돈이 날아가요. 신세계죠 여긴. 다른 세상입니다. 그냥 여긴 다른 세상이에요. 한 2200년? 200년까지는 아니고
50년? 60년? 그렇죠. 2000한 2030년만 돼도 8G 나올 텐데. 그래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아르마 3 배경이야 2030년인데. 야, 엄청난데 진짜. 뭐야? 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에폭 시대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에폭에서 좀비하고 바이러스가 다 정리되고 그 후의 이야기야. 이 엑절터는 결론 인간이 다시 제국을 건설했다. 어 뭐야 터졌다. 공습바다인데 뭐지? 바로 어디에 뭐 맞았는데? 어 모드 이름이 엑자일입니다. 엑자일 모드에요. 솔직히 이 스폰 뭐냐 베이스 뭐냐 스폰 지역 안에서는 친구지만 나가는 순간 적이에요. 친구도 아니지. 와 차 옮기고 헬기 옮기고 엄청나다 이제 여기. 다용도 배낭이 제일 좋나요? 제일 좋은 거예요. 와 멋있다. 혼자면은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저격수 같은 경우는 혼자 해갖고 막 저격해가 이런 거 다 땁니다. 혼자서 3명이면 3명 다 잡고요 뭐 그럽니다. 왜냐면은 저격수 혼자서 7명을 괴멸시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맞죠 네드님? 네. 그것도 잘 훈련된 병사 7명을 씹어먹은 걸 봤기 때문에 저격수가 엄청 대단해요. 진짜 5천원 내놓으라고? 뭐지 이건? 154만 있다. 어 QR코드다 이거 찍으면은 그걸로 간대요. 어 트위터로 간대요. 어,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데. 어 QR코드네요. 슈론 야 경이로 엄청납니다. 저기 지금 뭐냐 충성! 이 시대는 에폭 시대 이후입니다. 텐시님하고 네도님이네. 하이빔! 이 모드도 업데이트 돼요. 이거 뭐죠? 예? 그.. 뭐가 어떤가요? 경례키가 뭐예요? 경례키가 스페이스바 위에 그 돈 표시. 헛! 와.. 진짜 많다 뭐가. 상점 남네. 여기가 지금 그.. 여기가 이 서버에서 가장 큰 상점이고요. 총 상점이 3개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장 큰 상점이라서 뭐가 억수로 많은 거예요. 이모들은 이제 다시 인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에폭 상태에서 뭐야 에폭에서 이제 좀비들이 다 해결되고 그 이후의 세상입니다. 다시 이제 인간들은 편을 나누어 싸우기 시작하지요. 그게 바로 이 모드의 세계관입니다. 좀비를 해결했지만 결국에는 또 인간전이 시작되었어요. 북한전. 인간전. 야 노래가 아주 좋아. 평화로워. DLC총 같은 거 다 나옵니다. 다 살 수도 있고요. 내려가 볼까? 여기 스폰지역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이 상점에는 모든 걸 판매합니다. 모든 걸 판매해요. 넌 뭐 파니? 야는 이제 건축자재 같은 걸 팔고 있네요. 키패드, 금고, 그리고 텐트 등등을 팔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지금 뭐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넌 뭐 파니? 나는 모자를 의류를 파네요. 자, 방탄복 뭐냐 길리슈트부터 시작해서 야시경 레이저 표시기까지 없는게 없습니다. 넌 뭐 파니? 이 친구는 양각대나 총기 부품을 팔고 있네요. 그리고 탄약도 팝니다. 총도 파네요. 자, 넌 뭐 파니? 이 친구는 성광탄, 연막수류탄, 연막탄 뭐 등등 유탄을 팔고요. 그리고 쥐레를 팝니다. 수중호흡기도 파네요. 또 다른 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밖에 있는 푸드, 패스트푸드 적혀있네요. 패스트푸드, 말 그대로 음식 팔아요. 물이나 술 그리고 음료수, 각종 통조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수기가 있네요. 정수기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 물이 가득 찬 물이 있습니다. 이 물병을 비운 다음, 마신 다음 더블클릭해서 정수기에 있는 물을 다시 받으면 돼요. 그러면 또다시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바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는 차량 상점이 보이네요. 여한테는 이제 차량을 당연히 살 수 있고요.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요. 물론 트럭하고 칼을 구별해서 팝니다. 그리고 저 친구한테는 이제 팔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차량을 팔 수 있어요. 야한테 차량 갖다주면 팝니다. 50m 안에 있으면 다 팔려요. 운전석에 한번 타고 내려야 됩니다. 야는 수리를 해줍니다. 자동차를 고쳐줘요. 야도 마찬가지로 50m 안에 있으면은 고쳐줍니다. 대충 이게 제일 큰 상점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밖에서 이제 헬기를 파는 것만 구경을 하면 돼요. 근데 혼자 할 때는 웬만하면 뛰어댕기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습 받으면은 대처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마 여기가 헬기를 수리하는 곳 아니면 헬기를 판매하는 곳일 거예요. 저건 네드님하고 텐신님인가? 포일님 이거 읽어봐요. 여기가 수리요. 이거 수리입니까? 아, 여기가 이제 헬기 수리 지역이네요. 헬기 판매 지역은 제가 아직 못 봤네요. 어디지? 저기 바로 앞에 있는 거. 이 앞에. 야예요? 야는 네, 헬기 야예요. 구입인데? 아, 판매요? 예, 판매. 판매하는 날을 아직 못 찾았거든요. 헬기 판매. 야, 경비행기도 파네. 오. 빨리. 그거 경비행기다. 경비행기. 나중에 경비행기 타고 한번 놀아봐야겠다. 근데 헬기 판매자는 어디 있는 거지? 헬기는 어디서 팔 수 있을까요? 경비행기가 막 스폰되는 뒤였지? 이거 뭐 왔다갔다 거리 들어가 아까부터. 야, 멋있다. 고철 경비행기 생입니다. 순간 노빵 터는 중. 서버는 진짜 많아요. 엑절트의 서버는 정말 한 7-80개 있어요. 0명인 것까지 다 합쳐가 하면 한 100개 넘어요. 뭐라는 거야? 러시아 친구가 아까부터 뭔 헛소리를 하는데, 스폰지역 밖으로 나가면은 총알을 꼽아줍시다. 그다음 저기 관제탑. 이제 그 여기 관제탑까지도 스폰지역인데 관제탑에도 아이템이 스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일 때는 관제탑에서 아이템 나르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도 물론 초보지만 아직. 이 모드 한지는 얼마 안됐어요. 정확하게 2일 됐나? 지금은 템이 스폰이 안됐네요.
자, 나머지 분들은 빨리 차 이거 흩어져갖고 헬기를 어디서 팔 수 있는지 빨리 알아내요. 헬기 사는데 헬기 수리도 있는데 헬기 판매하는 데가 없잖아. 빨리 찾아! 교통사고 안 나게 조심하시고. 아니 헬기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없나? 있을 텐데 분명히. 여기서 주고 파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파는 데 따로 있고 사는 데 따로 있어요. 헬기는, 아 헬기도 똑같이 저 뒤에서 팔 수 있나? 그런 건 그런 걸 수도 있겠다. 헬기도 똑같이 저어서 파는 걸 수도 있겠다. 내려갑시다. 이제 슬슬 주변 마을 매복하러 갈까요? 우린 산적대니까. 예, 네도님. 오, 바다는 상관이 없지. 다만 제가 스포크가 없지. 아이, 뭐 따라 잡으면 돼요. 저 해치팩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엄마 나 칠 뻔했다. 야, 자가 막 날 칠라 그러네. 은행 의미가 없다. 이제 근처 마을에 매복해갖고 지나가는 아들을 없앨 겁니다. 여기서 다 파는 것 같다 보니까. 좀비는 없어요. 이 앱, 이 레절트 모드는 좀비 시대 이후의 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폭에 에폭이 넘어갔어요. 에폭이 해결됐어. 좀비 같은 거를 다 잡고 인류가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류가 살아남는 거예요. 좀비 때문에 황폐해진 상황을 살아남는 겁니다. 아르마 3 라이프 모드도 저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어시엠블린 서버라고 아르마3 그 라이프 모드 서버 중에 가장 유명한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에서 악명을 널쳤었죠. 유명했지. 저희가 뜨면은 경찰이 전체 움직인다는. 그냥 아무짓도 안해도 그냥 경찰, 아무짓도 안해도 경찰이 떤다는. 유명했죠. BMTF 가면 엄청 유명했습니다. 소피아에서 막 레이싱하고. 카지노가 있나? 어시엠블린은 카지노가 없는데. 카지노는 없대요. 어사일럼은 없대요. 다른 서버인 것 같네요. 야, 정말 타루가 계속 템을 늘려주네. 그러니까 아르마 서버도 상당히, 라이프 서버도 상당히 많아요. 김치 타이거 서버요. 에오에스님이 그냥 덤으로 열어준 그 서버를 얘기하는구나. 뭐 끝나지 않았나? 아직 있나? 망하지 않았나 거기? 쏠 뻔했습니다. 말 좀 합시다. 예. 오. 말 갖고 한번 걷어봅시다 템을. 음식이라도 좀 뜯어와야겠어요. 자, 템 스폰 됐고요. 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 만나면 그냥 바로 그냥 각입니다. 조용하네. 세이프 존 앞에 있는 거 치고는 조용하네요. 원래 똑같이 우리가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을 텐데. 조용하네요. 웬일이래. 여기가 세이프존 앞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불바다거든요. 조용하네요. 조용해 조용해. 너무 조용한데? 뭔가 이상한 만큼 조용한데?
내가 템이 잘 뜨는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템이 좀 잘 제법 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깨끗하다고?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뭐 이소범만의 규칙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아, 매복하지 마라. 몰라. 아니, 매복하면 어떤 재미로, 아, 매복 안 하면 어떤 재미로 삽니까? 아, 몰라요. 우리는 그 뭐냐, 야. 규칙이 영어로 적혀 있었고,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 우리랑 관계가 없어. 확인을 못했어요. 이 룰을. 어? 그런? 너 영어 모르네, 너 팬. 그런 뭐냐. 룰은 없을 거야, 아마. 매복하지 말라는 거는. 매복을 안 하면 습격을 못 하는데. 스카이님, 뭐 좀 찾으셨습니까? 예? 저 서버 안 좋아져요. 아, 그래요? 조용하네요. 가다가 이제 적하고 딱 마주치면 웃기겠다. 뭐야, 여기가 이렇게 템이 안 되나? 스나이퍼님 어서오세요. 야, 템 진짜 안 뜬다. 아무것도 없어. 저 물 좀 주세요. 물이요? 네, 페트병이 없구나. 여기 있어요. 생수! 템 스폰 됐네요. 뒤집시다. 어, 방금 누가 왔다 간 것 같네요. 야, 템 스폰 되자마자, 어, 템이 아주 그냥 넘치는구나. 오! 생수 발견. 플라스틱 보트를 얻었네요. 여기에 이제 물 담가 먹어야지. 총알은 다 놔주고, 총만 다 들고 가야겠다. 야, 역시, 템 한번 스폰 되면 엄청나다니까. 왜 비엔님이 하는 게임은 다 재밌어 보이지? 아, 재미없어요. 소총. 소총! 좋아, 좋아, 좋아. 아주 훌륭해. 한 점 더. 야, 총 많네, 여기. 근처에 뭐 헬기가 날라다니지만, 뭐 딱히 위협적이진 않네요. 어? 가방! 근데 넣을 데가 없어. 어? 또 플라스틱이네. 음식하고 보틀, 어, 병이네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건 뭐야? 4.5구용. 이거는 탁 통조림 같은데? 4.5구용. 한 개 통조림 아닌가? 야, 또 보틀이다. 템 엄청 나오네요. 보틀. 보틀만 3개. 뭐 더 주울 만한 거 있나? 가방. 어, 총은 다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 갑시다. 좀 더 큰 가방. 어, 뭐야? 소음기인가? 소음기 4.5. 하나 챙겨 갑시다. 악의 힘입니다, 여러분! 악의 힘잼. 악의 힘이다! 가방 두 개 있고. 마을에 제법 뭐, 줄 많은 게 많네요. 어, 있네요. 건데서. 오! 또 템이다. 좋아, 좋아, 좋아. 템 스폰 끝내줍니다. 여기서 평생 살아도 될 판이야. 일반인 복장. 저건 돈이 안 돼. 와, 이건 총 뭐야? 총 있는데 못 들고 가요. 아하. 총은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지금 두 정은 챙겼긴 한데, 아, 한 정. 총 세 정, 총 네 정이네요. 총만 네 정. 아, 좋아, 좋아, 좋아. 이번에 득템했어. 운수 좋은 날이군. 야, 나 운수 좋은 날, 그 뭐냐. 엔딩이 별로 안 좋지 않나? 그렇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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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오늘 운 좋은 날이야. 그냥 파티 좀 주세요. 예스 yes, sir. 합류를 환영합니다. 어디 총 줘봐요. 어디 총 줘봐요. 총도 총 기다려 봐요. 초대 완료. 예. 술 차단인데 음주 방송 하실래요? 술 차단에 음주 방송이요.
나쁘지 않은데. 기술 두 장 있어요. 오. 두 장 있어요, 두 장. 다 좋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모읍시다. 근데 팔 수 있어요. 자, 한 명당 하나씩. 그렇죠. 맛있게. 홀로그램 조준기. 야, 많다. 템은 계속 스폰돼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있는 걔를 기점으로 템이 스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템들을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조명. 이제 공포방송해도 되겠네? 조명을 얻었다! 또 스폰 됐어요! 템 바뀌었네요. 뒤져요. 어? 또 템 스폰 됐네요. 야, 여기서 풀템 맞춰도 되겠다. 이 마을에는 거의 아군밖에 없네? 육각형 없으면 무조건 쏘고 봐요. 어? 냄비다! 뭐야, 이 양은 냄비는? 쿠킹 포트! 요리 냄비 챙겨둬요. 나중에 그걸로 요리할 수 있어요. 아, 맞네요. 물도 끓일 수 있고. 오. 야, 엄청난 템을 손에 넣었는데. 모든 걸 만들 수 있어. 통조림 만들 수 있네. 오. 좋아. 통조림이라. 대박인데? 자, 통조림 계속 수거하고. RCM. RCO 스커프. 아, 내일은 영화를 한편 보고 올까? 왠지 영화관에서 먹는 그 카라멜 그 뭐냐? 팝콘이 지금 땡기는데? 어니언보단 저 카라멜. 순수 카라멜. 카라멜. 저는 순수 카라멜 유저입니다. 가방 넘친다. 가방은 넘치는데 다용도 가방은 하나도 안 나오네. 이런 젠장. 음식 사업 해볼까요? 아, 만들어서 팔고. 나쁘지 않은데. 우리 지금 현재 주둔지는 그라비아입니다. 스폰지역 바로 앞에 그라비아에 우리 그냥 아예 집을 지어야겠다.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한되면 여기서 살지 뭐 그냥. 스폰지역하고 거리도 멀겠다. 나쁘지 않네. 거리도 멀다고요? 거리도 멀잖아요. 제가 꺼온 게 필요 없어요. 그니까 상점 구역 말고요. 스폰지역. 그니까 적군 지원도 좀 느려. 이어서 사러 될 것 같은데. 그니까 우리 옛날에 저기 있잖아요. 저쪽에 그 우리 분대 플레이 할 때 그 잠수함 뽑는 데 있잖아요. 그 부두가. 거기다 집을 지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왔다 가기 하기도 편하지 않나요? 바쁘긴 한데요. 그러면 일단 나무를 캐서 부두가에 일단 견적 한번 내보자고요. 배낭을, 다용도 배낭을 사. 근데 꼭 사업을 확장하잖아요? 망해요. 이게 뭔가 그게 철칙이 있나봐. 뭔가 이제 좀 더 황금 해야지 하면은 꼭 전쟁이 터져. 그럼 사업이 망해. 그래서 제가 다용도 배낭 뜰 때까지 지금 다용도 배낭 안 구하고 있거든요. 꼭 더 늘리자 하면 터지더라고. 뜨매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요즘 바쁘시다잉? 뜨매님이 요즘 바쁘셔.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이제 슬슬 또 이제 또 귀환하는구만. 내가 또 잡아야죠. 그라비아 성당에서 얼굴 좀 봅시다. 다 모이세요. 근처 있으신 분들. 아, 시험 공부 진짜 죽여버릴! 뭐냐, 패밀리, 그, 톡방에는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패밀리 단톡방에는 왜 안 들어오는 거요? 우리 프로필 사진 맞췄어요. 오! 뭐야! 뭐야, 소리, 뭐야, 유탄. 못 날렸어요. 아. 여기서 폭탄사 지금 비상 걸립니다. 전부 예배당으로 오세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만 같이 아이템 팔러 갑시다. 아, 초대도 안 해주셔가지고요 저를 친추를 해요. 제 방송 아이디로 카톡 친추하면 돼. 도착. 또 스폰 됐네. 요시. 아, 그리고 잠시만 그 뭐냐 내 눈에 경계 좀 서요. 우리 그 패밀리 프로필 카드 보여주게.
어디서 많이 보는 프로필 카드 겁니다. 우리 패밀리 프로필 카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쟁이 비에 패밀리의 단장이다. LP 우라 2번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이 숫자는 우리 패밀리 등급입니다. 4등급 뭐 이런 7등급 8등급이 최대 등급이고 저도 7등급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12등급 하나 따겠다 패밀리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뭐냐 카톡 프로필이나 스팀 프로필을 다 맞췄습니다. 멋이시요 해갖고 뜨면이도 빨리 뛰어 들어와요. 갑시다. 자, 3명 오셨네요. 들어올 때는 좀 암호 좀 얘기하든지 아니면 들어온다 얘기 좀 하고 들어옵시다. 아시겠습니까? 5인 사격이 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경기하면서 천천히 집에 가자고요. 또 아이템 팔러 갑시다. 야, 이거 사업되네. 자, 같이 갑시다. 뭐 뛰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4명이나 되네. 레큐님 어서오세요. 아, 화면. 쏘리. 쏘리. 야, 방송 옥수로 집중하면서 보고 있구만. 훌륭합니다. 이동! 그만 챙겨요! 보틀이다, 이건 챙겨야 돼! 뭐, 저건 챙겨야 돼. 갑시다. 물 받아 먹어야 돼. 천천히 이동해봅시다. 베이스로 그냥 우리 저 스폰 구역에서 살래요. 근처에 창고만 하나 지어놓고 네드님 그래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아프진 않은데요. 지금부터 경계해요. 그 뭐냐 저 상점 지역에서 나오는 아들하고 마주칠 수 있습니다. 경계 언제든지 총 쏠 수 있도록 총 들고 댕겨요. 수틀리면 쏴야 돼요. 이게 진짜 만약에 하나 막 재수가 없어갖고 인마 수가 틀려졌다 그러면 전쟁입니다. 근데 그 스폰 기준에서 조금 더 떨어져야지 전쟁 가능할걸요. 근데 이건 알아둬야 되는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일단 룰은 둘째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하에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구역에서는 무조건 긴장을 해야 돼요. 수 틀리면 전쟁이야. 아까처럼 그 외국인도 외국인들도 그 매복하고 있었잖아요. 스폰 구역 바로 앞에서 나오면 죽이려고. 수 틀리면 전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아주 그냥 전쟁이요. 세이브 좀 들어왔습니다. 이젠 좀 안심해도 돼. 총등에 매시고 갑시다. 레스폰 지역 어머니야 세이브 지역 안으로 들어오면은 뭐 이제 안심을 해도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경계를 해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 갑시다. 총 몇 자루나 건지셨어요? 저는 두 점. 저 네 자루 들고 왔어 지금. 엄청납니다잉. 헛! 자 여러분 이 알티스 대륙에서 가장 큰 상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상점에는 뭐든지 있어요. 차량, 총, 무기, 음식 그리고 총기 부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하지만 여기 전시 중인 차들은 훔칠 수 없다는 점. 재밌나요? 억수로 재밌어요. 에폭시대 이후 모드인데 좀비가 없는데도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그래서 이제 돈이 나오면 이제 베이스 짓는 거죠. 세이브킬에서 노드킬 안 돼요. 데미지가 안 달라요. 사람이 죽질 않습니다. 이따가 실험을 해드릴게요. 야는 뭐지? 팝시다?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레이저 표시기 아니에요? 유적길이랑 싸운 겁니다. 러스트하고 비싸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레이저 표시기 이거 열감시 되나? 해봐야겠다. 자 일단은 가방에 있는 총부터 싹 팔고 판매? 싹 팔겠습니다. 싹을 다 팔고 여기서 총 써도 총알이 안 박히지롱? 아 3,700원
쫓겨 있는가? 캔! 후크봇, 후트포트. 놔두고, 성광탄 팔고. 이번에는 음식 같은 것만 들고 와서 그렇게 뭐 팔 게 없네. 그러나 팔 거는 총 끝이네. 아, 이거 열감지 되나? 오, 뭐야, 열감지 되네? 네드님. 이거 레이저 표식이 열감지 되네요. 아, 오가 아니야. 이거 큰일 나, 이거. 열감지 되면은 자세 잡고 누워있으면 못 잡아, 이거. 야, 말도 안 되는데. 열감지라니. 절대 나와선 안 되는 기술이 나왔다. 일단은 팔고. 와, 레이저 표시기가 375원이야. 엄청 비싸네요. 크, 좋아, 좋아. 다 팔았고. 보틀, 음식으로 일단은 물을 좀 받아야겠다. 열감지 스코프 있어요. 아까 봤는데 있더라고요. 어, 재앙이야. 잘못되면은 저격수를 못 잡는 경우가 발생해요. 농담이 아니라 열감지 스코프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못 잡아. 저격수 캐리가 뭔지 알 수 있게 돼. 물 다 담았고. 물 없으신 분, 아님 물 좀 팔게요. 그 병 없으신 분 와서 받아가세요. 원하시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좀 먹어주고. 레이저 표시 거리 안 나와요. 아, 근데 열감지가 되잖아.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열감지가 되죠, 열감지가. 그러니까 적이 어디 숨었는지 알 수 있어. 한번 해봐야겠다. 거리가 안 나와도 적이 대충 어디 숨. 그리고 확, 어, 이거 스폰 됐네요. 세이브 전 스폰 됐습니다. 템 챙겨오세요. 자, 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자, 봐봐. 쭉 돌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걸 찾을 수 있다고. 확실히 보이잖아. 봐봐. 이게 열감지가 무서운 거야. 사방팔방 둘러보다가 흰색 딱 팔면 바로 그냥 사람 인지하고 쏴버리면 되니까. 야, 모드는 검색하면은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헬기 소리 나잖아요? 보면 바로 나와! 열감지기 때문에. 야, 끝내준다. 말도 안 된다, 진짜. 근데 생존자에게는 레이저 포획시기는 맵팩이야, 맵팩 그냥. 위치를 다 할 수 있어. 정비하시고 템 챙기시고 이제 레이저 포인트로 뭐냐 매복하러 갑니다. 아니, 그냥 매복 지역에 앉아있어야겠다. 액자일입니다. 어, 액자일 모드에요. 뭐야? 야는 여 왜 죽어 있대? 뭐지 이거? 캐리어 주일리 이거. 전투병. 야, 이거 왜 여기 누워 있대? 됐고. 잠낭이고. 아, 잠낭도 이거 팔 수 있잖아. 잠나 이거 못 파나? 바뀌어 보네 그냥. 됐어. 여기는 뭐 없나? 군장 뭐 있지? 아무것도 없네. 야, 괜찮네요. 일단 자, 조끼 중갑 슈트. 아, 이거 그냥 팔면 되겠다. 뭐지, 얼마지? 와, 200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게 250원. 이거를 팔고 더 비싼 걸 팔고 싼 걸 입고 있자. 아, 아. 자, 이걸 팔고 리코백 피커 뽑았.
뭐라는 거야? 자, 갑시다. 정비 끝나셨죠? 들리십니까? 들리신 분은 손! 손, 손. 오케이, 텐시님하고 네드님하고 폴림, 폴림까지인가? 맞죠? 갑시다. 가서 매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열감지기로 보면서 사냥을 즐깁시다. 비엠님, 프레디 할 때 기분 어땠어요? 아주 그냥 신명 났습니다. 자, 총 가방에 다 메시고 좀 이동을 합시다. 베이스 언제 만들어요? 이 가난한 인생. 그 뭐냐, 베이스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니까 왜 설치가 안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아, 놀라는 게 너무 웃김. 제가 막이 놀라게 된다면 중국어를 합니다. 알 수 없는 중국어를 해요. 어? 뭔가 1500원이 왔는데. 그 아마 보냈겠죠? 돈 원거리에서도 보낼 수 있어요. 스톱! 몇 명이지? 총기 장착? 여기부터 이제 좀만 가면 거기 때문에 총기 장착하시고 갑시다. 기지구축. 근데 기지구축하는 사람이 제일 빡시지 않나요? 그러면 가장 빡신 부서가 되지 않나? 그 부서가 아니지. 네, 스나이퍼님. 아, 스코프 사온다고요? 아 맞다, 스코프 중에 열감지 스코프 있어요, 스나이퍼님. 거리계 중에도 그 뭐냐, 그 킹힐에서 사용했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 되면 어쩌죠? 멘붕인데. 아니 저 지금 달달 틀어야 되나? 그 거리계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 열감지 돼요. 그 파주 초록색 가면 흰색으로 보여요. 이 건물에서 매복합시다. 딱 적당하네요. 정찰하고 있다가 오면은 오자고. 건설은 선발돼 가고 있죠. 아, 이쪽은 반대편 창문이 없네. 그냥 밑에 도로가 풀숲에 누구 있을까?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건물 앞에 공사장 있네. 와, 이건 사기다. 사기다니 사기. 말도 안 돼 이거. 나이트 스토커 사기다. 사기라니까요. 앞에 공사장에서 매복합시다. 거리가 안 나온다. 거리는 안 나와요. 근데 거리까지 나오면은 사기야, 사기. 너무 사기야. 그래서 거리계를 들어야겠구나. 여기서 대기합시다. 그 거리 레이더 찍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감시를 해야겠다. 레이저를 찍는다고요? 레이저 표시기니까 레이저 표시기로 레이저 한번 쏘면. 근데 그게 건전지가 없잖아요. 그렇네. 노건전지 짐. 현재 열감지 되는 거 없습니다. 아, 토끼네. 뭔가 싶어도 난 또 토끼네, 씨. 토끼네요. 야, 경계 뭐냐, 초소 하나 만들어 놓고 경계할 때 열감지 들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차 지나갑니다. 차 지나갑니다. 차 지나갑니다. 차 지나갑니다. 어디요? 이프리드 공격 준비. 아, 이프리드. 이프리드는 어떻게 땅이 안 돼? 확인했습니다. 이프리드 맞아요? 슬라이더 같은데. 이프리드에요. 바퀴 터뜨리면 되는데. 자, 지금 저 뛰어오신 분이 스나이퍼님인가? 아니에요. 링스 드시고?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매복 지역이 스폰, 뭐냐, 세이브 존하고 너무 가까운가? 좀 옮길까요? 어, 바람인가?
어차피 곧 서버 리부트한대요. 아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만 여기 있읍시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스폰 이거 뭐냐 세이브 좀 밖으로 안 나오더라. 조용하네. 밸런스 붕괴 좋은 애. 야 상점에 지금 몇 명 있는지 다 보여. 뭐야 전투? 어 못했었어요. 예? 불발. 전투 딱 다시면 오른쪽에 바로 그 뭐냐 전투 표시 딱 뜨거든요. 큰일납니다. 오발사가 가다 큰일나요. 영창 갑니다 이거. 토끼 씨. 뭔 놈의 토끼가 이렇게 많아. 토끼가 세 마리나 있네. 촬영 하나 장기했을 것 같고. 토끼 관찰 보고서 9월 6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끼 이름 토끼 항상 우리 앞에서 있다. 잠깐만 이거 저 토끼 맞아 저거? 토끼네. 토끼군 촬영 오토바이. 왜 적군은 하나도 안 보이네. 좀 이동을 해보죠. 자 나이트 비전 닭 오히려 착용하고 계십니까? 나오 갑시다. 천천히 주변에서 강습할 만한 자리가 좀 고도 높은 데가 어디지? 아 저기 있네. 갑시다. 따라오세요. 천천히 갑시다. 급할 건 없으니. 마을 가로 바로 질러 갑니다. 혹시 모를 대 뭐냐 대처 상황 조심 뭐냐 긴장하세요. 가면서 좀 템 파밍도 좀 하고. 스폰 되면은 파밍하죠. 아 그니까 스폰이 안돼서 템이 템이 스폰 되면은 오른쪽 밑에 스폰 됐다고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파밍해도 안되죠. 문제없음. 이 모드에 경비행기는 나와요. 전투기는 안나옵니다. 전투기하고 무장 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경비행기 나와요. 잠깐만 근처 총소리 나지 않았나? 아 또 토끼야 뭐야? 근처 템 스폰 됐습니다. 토끼인가 저거? 바로 앞에 열감지 하나 되는데? 아 토끼네. 뭔 놈의 토끼가 이래 많아. 현재 열감지 결과 이상 없음. 갑시다. 경비용으로 깔쌈하게 드라이브! 드라이브잼. 저 총 안 들고 뛰는 저 정신 나간 저격수 누굽니까? 저격수는 제일 뒤에 와요. 제일 뒤에. 전방 나가면 어떡해? 전방은 우리가 맡을 테니까. 야 진짜 이 그 뭐냐 레이저 표식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오른쪽이 뭐라 뜨는 거예요? You will be kicked. 지금 이제 서버